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필리핀 선교센터 현현주 집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9절에서 4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도 던져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가 갈수 있는 좋은 믿음의 어떤 평판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본인들의 동네에서 마을에서 함께 유하시자고 청합니다. 이 마을에서 함께 유하시자고 청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섬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이 마을의 사람들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는 동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동네에서는 무덤가에서 밤낮으로 고통받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그 돼지 지점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인의 사는 마을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 어떤 완악함으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어떤 차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저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만지고 다듬어서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어떤 계획의 말씀을 하실 때 택함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한발한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본인의 기준에서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기준에서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기다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한발한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의 처럼 어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완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